동아시아, 아시아의 동부, 태평양과 중국의 서쪽 경계선에 위치한 지역을 이르는 말로 세계적으로는 꽤 부유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GDP 기준 세계 2, 3위인 중국과 일본이 있고 상위권인 대한민국, 대만 등이 포함되어 전체적으로 북미나 유럽연합과 견줄만한 지역이죠. 하지만 이곳에 불빛 하나 없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둘러싸인 국가가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북한. 도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13년 기준 북한의 1인당 GDP는 약 1200달러로 파키스탄, 카메룬과 비슷한 수준이며 캄보디아, 아프가니스탄보다 높은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7년 다른 기관 자료에 따르면 아프간이 북한보다 근소한 우위로 보고되기도 합니다. 제재의 특성상 오차 범위가 클 수밖에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여하튼 북한을 세계 최빈국으로 보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합니다. 비교된 국가들은 대부분 쿠데타나 내전 혹은 전쟁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인데 반해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로는 60년 넘게 전란이나 쿠데타 같은 체제 불안 요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가 수립 이후 중국, 소련 등 주변 우호국들로부터 꾸준히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었죠. 대동강의 저주. 어느 외신은 이런 점을 불운으로 표현했지만 북한의 과거를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결코 불운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제강점기. 그 시기 한반도 북부에는 막대한 중화 공업 투자가 이루어졌었습니다. 1918년 겸이포 제철소가 건설되었고 1930년대에는 당시 아시아 최대의 화학비료 공장이었던 흥남비료 공장이 세워졌죠. 또 일제는 만주국과 한반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압력강 주변에 다수의 수력발전소를 건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일본의 패전으로 끝났고 그들은 막대한 양의 물자와 공장들을 남겨놓은 채 한반도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죠. 조선에서의 일본의 군비와 중공업에 관한 보고. 1945년 12월 소련 외무부에 참석한 수즈달레프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이런 물자들은 전리품으로 규정해 상당수 소련으로 공출해 갔습니다. 1945년 말까지 소련이 북한으로부터 빼앗아간 물품은 7억에서 8억 달러에 이르며 발전설비 기계뿐만 아니라 쌀, 소, 돼지 등 주민들의 생필품 및 재산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도 북한은 중국업 기반을 그대로 접수한 덕에 나름 괜찮은 경제 구조를 이룩해 나갑니다. 제철소, 조선소, 화학 등의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고 소련, 중국 등 여러 사회주의 국가로부터 선진 기술을 배워오기도 했죠. 또한 협동 농장을 통해 농업의 집단화와 국유화를 추진하여 1958년 이를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농업의 집단화는 많은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북한의 경우 대부분 지주층이 월남하였고 전쟁 중 너무도 많은 사람이 죽어 별다른 반대 없이 집단화를 성공했죠. 농민과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사회주의 지상낙원. 그렇게 북한은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냉전이라 불리는 이념전쟁, 그리고 같은 이념인 공산주의 내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존재했던 시기입니다. 핵 경쟁 중단, 평화 공존, 개방 등을 주장한 소련과 이에 반대한 중국 간의 의견 충돌이 계속되었고 69년 연해주의 국경 분쟁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며 둘 간의 갈등은 극에 달했죠. 이런 고래 싸움에서 북한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양쪽에 적절히 거리를 두는 외교 정책을 구사합니다. 선진 산업을 갖춘 소련으로부터는 설비와 기술을, 공업이 아직 발전하지 않은 중국으로부터는 원자재나 식료품을 들여왔습니다. 철저한 중립 속에 그들은 실리를 챙기는 정책만을 구사했죠. 또한 공산주의임에도 국가가 아닌 민간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고 1인당 GDP가 대만과 비슷한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세금을 모두 없애겠습니다. 북한은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1974년 세금을 모두 없애는 정책까지 발표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농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식량 생산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각종 지하자원이 해외로 수출돼 국민 생활 자체가 꽤나 여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3년에 나원보다 1년 빠르게 평양 지하철을 개통했고 74년에는 아시아 세 번째로 컬러 텔레비전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평양이 서울보다 좀 더 발전한 것 같다. 당시 남북 척십자 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했던 남쪽 인사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밝은 면만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국가주석이 최용건에서 김일성으로 교체되었고 김일성의 1인 독재체제와 주체사상이 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체농법, 비료와 농약을 대규모로 쏟아붓고 농기계도 대량으로 보급해서 생산량을 늘리는 농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용한 작물이 옥수수였다는 것이 문제였죠.
옥수수는 지력을 많이 잡아먹는 작물이기에 연작을 하려면 대규모의 화학 비료 투입이 필수적입니다. 당시는 비료가 충분해 문제가 없었지만 향후 발생할 비료 부족은 북한의 모든 밭의 황폐화를 의미했죠. 또한 이때는 민간 경제와 단군 경제가 분리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한 국가의 자원은 민간의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민간의 생산력 증대가 국가 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경제 분리는 이런 연결고리를 단절시켰죠. 이처럼 북한의 70년대는 가시적 풍요로움 속에 불안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80년대 이후 분리된 경제체제 속에서 단군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물론 단군 자산이 국가의 핵심 산업에 투자되었다면 문제는 없었겠죠. 하지만 북한은 국가 예산 중 무려 50%를 군수산업으로 사용합니다. 그러한 예산이 가능했던 것은 소련의 원조에 기반을 둔 것이었지만 80년대부터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석유파동에 따른 경제위기, 10여 년간 지속된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소련의 국력은 계속 소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20세기 최대 최악의 대사고,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소련은 다른 국가의 원조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게 되었고, 이는 북한 경제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대한민국의 올림픽 유치가 결정되자 북한은 노골적으로 긴장 분위기를 조성, 올림픽 개최 취소를 유도합니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고, 올림픽에 대한 맞불로 평양 세계 청년 학생이란 초청 행사를 개최했죠. 북한 측은 체류 비용 일체를 대납하며 2만 2천 명에 달하는 인원을 초대하여 그들의 체제를 과시했지만, 그렇게 국력은 또한번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시기는 70년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축적된 외화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배급제도 정상 유지되었으며 사회적 혼란이 아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이후 소련 등 동구권의 몰락은 북한이 의존할 대외시장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의 주도로 이루어진 중국의 개혁개방은 한번더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북한의 주된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가 남한, 일본 물품을 사서 중국에 파는 중개무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밀무역을 통한 외화벌이가 사라졌고, 서서히 경제난을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석유가 고갈되었고 정전이 발생했으며 열차가 지연되는 일도 흔해졌죠. 그리고 1994년 7월 8일 북한 주석 김일성이 급작스럽게 사망합니다. 불안했을까요? 권력을 잡은 김정일은 철저하게 국가 자원을 개인의 권력 유지에만 사용했습니다. 식량을 직접 통제하면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계층이나 정권을 보위할 군에게 배급했죠. 그들이 말하는 계획 경제는 사실상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과 95년에 연이은 대홍수는 북한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고난의 행군. 1994년 6월 1인당 쌀 배급량은 600g 내외였지만 95년 3월에는 350g가량으로 줄어들었고 몇달 못가 아예 중단되었습니다. 1kg에 50원 정도였던 쌀값은 석 달쯤 뒤엔 230원까지 치솟았고 이는 다시 노동력의 급감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공장 가동률이 20%에 불과할 정도로 국가의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춰섰으며 생산된 양곡을 배분하고 수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중단된 배급과 운송수단의 붕괴, 북한 전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게 됩니다. 유엔 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 50만 명 이상 죽은 것으로 추정되며 평양 주변 지역에서조차 길거리에 시체가 넘쳤다는 탈북자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1990년에서 98년, 북한 연평균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4.1%, 사실상 국가 붕괴 수준의 경제난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은 끝났다. 2000년 조선노동당 창건 55주년을 맞아 북한 당국은 지긋지긋했던 대기근이 끝났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자신의 권력 공고화를 위해 군사 부문의 투자를 GDP의 30%까지 늘렸고 핵 실험을 지속하여 국제사회 고립을 자초했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결국 자생을 도모하게 됩니다. 공산주의란 국가가 개인마다 지정한 직장이 있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국가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장바당 같은 개인 경제활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갔죠. 그러나 북한 지배층에서 이를 인정한다는 건곧 체제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화폐 개혁. 골자는 기존 화폐를 100배의 값어치가 있는 새로운 화폐로 교환하는 것으로, 북한은 이를 통해 장마당 등의 지하 자금이 회수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만 불러왔고, 국민들은 자국 통화를 신뢰하지 못한 채 자산을 위안이나 달러로 보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철저한 화폐 개혁이 실패한 후 북한은 변화를 모색합니다.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장마당을 합법화하는 등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였고, 국민들의 외화 소유에 대해서도 유연한 방식을 취합니다.
또한 국영기업체에도 상당수 자율권을 부여해 효율성을 높였죠. 덕분에 식량 사정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생계형 탈북이 줄어드는 등 가시적 성과를 이룩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입한 시장 경제는 어디까지나 권력 유지를 위한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으며 외부 세계와의 정상적인 교역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계는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경제 시계는 거꾸로 간다.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말할 때 그 원인으로 대부분 공산주의의 한계와 대북 규제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50년대 남한보다 훨씬 우수한 인프라가 존재했고 소련, 중국 등 든든한 후원국가도 있었습니다. 지하자원을 수출해 외화를 획득했으며 70년대까지는 남한과의 경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었죠. 그러나 그 이후 북한은 중국, 베트남 등 다른 어떤 공산국가만큼도 발전하지 못했고 냉전 이후 철저히 고립됐던 쿠바보다도 훨씬 가난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문제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이미 문제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